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 데저트 플래그 연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데저트 플래그 훈련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훈련으로 아군 역할의 블루팀과 적군 역할의 레드팀으로 나뉜 다국적 공군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야간 연합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아부다비의 알 다프라 기지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프랑스 등 9개 국가가 참가했고 이집트와 튀니지 등 4개 국가는 참관국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훈련에는 5 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훈련단은 블루팀의 일원으로서 참가국 전투기의 업무를 받으며 다양한 연합 공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장병들은 다국적 공군과 연합 편대를 이루어 사막에 화물을 투하하고 대공화기의 위협을 회피하는 전술 이착륙을 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소화했으며 합동최종 공격통제관들은 다른 나라 전투기와 무인기의 근접항공 지원 작전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